안녕하세요. 고진대보건병원 진작내과 신호식입니다. 1분 논문 읽기. 오늘은 CKD 환자에서 가장 흔한 LV 디스오더인 이젝션 프랙션이 보존된 LV 디스펑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듀스보다는 고령이나 여성에서 흔하고, 그 다음에 나트륨 펩타이드가 낮은 것이 특징이고, 전형적인 하폐류에 반응이 애매하지만 SGLT 인히비터에는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CKD 환자에서 숨이 찰 경우에 고령이라든지 당뇨 등의 리스크 팩터를 확인하고 심장과 비심장 코드를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LVH 여부나 그 다음에 LV 이젝션 프랙션이 50% 넘는지 그 다음에 BNP 상승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펑셔널 도메인인 EA 레이시가 15 이상인지를 확인하거나 해서 그게 확정하게 되면 이젝션 프랙션이 보존된 하폐류로 진단하게 되고 애매하게 경우에는 비침습적인 검사 등을 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EA의 프라임 레이셔의 경우에는 특히 15 초과일 경우에는 이젝션 프로젝션은 보존된 하폐류로 진단하는 데 매주 진단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젝션 프로젝션이 보존된 하폐류의 경우에는 최근에 SGLT 인히비터가 효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렁 사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오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진단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